내가 PT를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헬스클럽을 딱 느끼는 순간 아 PT는 받아야겠더라고. 왜? 지금까지 내가 운동했던 방법이 흉내를 냈던 거지 100% 이해했던 게 아니었어. 뭐 이러고. 야 형도 힘 없어. 아 됐어 이건 하지. 됐어. 스티커 자국이 아예 없어졌던데 니체한테 못 알아보고. 띄었어. 붙어 있는 게 니체 같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아 이거 이거 어? 아닌데? 네, 이게 들어가나?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왜 이거 치마 챙이 없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자꾸 해? 노래하는 거죠? 그냥 이대로 해. 그래, 이대로 건드리지 말고. 아버지 방 건드리잖아. 아예 건들 일 없죠. 이렇게 다음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다 보니까 이제 SBS 깊 나한테 오는 거야. 물건들이 다 하나씩 부서지는 거. 나 그 단체 카톡방에 요즘 사람들이 자꾸 말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 말 제일 많은 애가 한 명 있거든. 고3이야. 이름이 걔가 성재야. 걔가 제일 많이 물어봐. 무슨 성재인데? 모르겠어. 무슨 성재인데 형 공부하기 싫어요. 뭐 엄마가 잔소리해요. 내가 너 그만 물어봐 그랬어. 난 말이 없어 원래. 이름이 성재라고. 피안했어. 말이 난 없다. 말이 별로 없어. 말이 없다니. 말이 없다니. 방송할 때만 있지. 아까 밥 먹을 때 오빠 한 말 있잖아. 어, 네가 물어봤잖아. 본인이 원래 본인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몰라. 남들이 평가하는 게 맞더라고. AFKN. AFKN 그 얘기를 93년도부터 얘기했잖아요. 93년이면 너무 오래됐다. 91년. 91년. 역사를 얘기해. 뉴키즈 언더블럭부터. 역사를 얘기해. 너무 오래 역사. 우리나라에는 미식축구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진짜. 미식축구 한번 하면 축구장 박살나던데? 잔디? 다들 라디오에서 성공하려면 센터장님이 미식축구 좋아하기 때문에 미식축구 공부란 말이야. 아 힘들다 진짜. 미식축구 재미가 없어. 밥샵이 미식축구 선수였지 원래? 밥샵? 밥샵? 어. 미식축구 선수였다가 선수 뚫고 패가지고 나왔잖아. 쫓겨났잖아 거기서. 격투기 안 보는구나. 밥샵이 미식축구를 했다고? 어, 선수를 두 번 때려가지고. 원래 미식축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치, 맞지? 어, 맞, 맞다니까. 내가 얘기를 안 믿고 저쪽에서 얘기를 해서 믿더라고. 내가 하는 얘기도 믿어! 여기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었어. 비대 뒤공 뚠뚠이 맞다 그러길래 믿었어. 맞아, 나도 뭐 지원했겠니, 밥샵 갑자기. 방송 1kg 했는데 믿질않으니까 참. 신뢰감이 제로에 제로. 아니, 원래 다 확인한 다음에 믿기 때문에. 밥샵이 어느 팀이었나? 그 체구가 이만하잖아. 선수를 두 번 때렸대. 밥샵 스피드. 밥샵 뭐야? 경기할 때가 재밌었지 K1이. 밥샵 나도 약대생이었어 약대생. 밥샵이 밥샵이네. 이양표한테 따게 맞을 때가 웃겼지. 밥샵이랑 최용만 할 때 나 직관했는데. 재밌지? 아니 되게 재밌었지. 격투기는 직관하면 완전히 재밌어. 막 피가 철철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오 되게 세게 때리던데? 보면서 뻑뻑 소리 나더라고. 제로노 맨날 1회를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그냥 그라운드라. 레미보니아스키 어우 재밌지. 우차사에 옛날에 효도르가 왔던 적이 있었는데 어 시카고 베어스에 지명됐었구나. 몰라 나 혼자 얘기한다. 이제 가면 또 안 해줘. 갑자기 원래 선수였던 거 알아? 이러면서. 센터장님한테. 센터장님은 아시겠네. 예, 근데 우차서 효도로 왔던 적 있어. 밥샵이네 원래. 밥샵. 왜 샵이 됐을까? 사람들이 이제 발음 세니까. 효도로 갔다가 왔을 때 이것저것 다 해도 되는데 효도로가 KO 당하는 장면은 절대 연출하면 안 된대. 그게 계약 조건이야. 역시 챔피언. 어, 챔피언이기 때문에 걔가 바닥에 들어눕는다든가 누가 걔 위에 올라탄다든가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 나 그것도 봤는데 그 최홍만이랑 세미슐츠? 세미슐츠 맞지? 맞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 올림픽 체육관에서. 재미가 없어. 그때 판정으로 최홍만이 이겼던 것 같은데 그래서
메인 이벤트로 해서 그거 진짜 링 바로 옆에서 봤거든. 재밌겠다. 와, 그 TV로 볼 때는 최홍만 펀치가 되게 느려 보였는데 앞에서 보니까 장난 아니야. 앞에서 보니까 아, 일단 크기가 이만해. 이만한 게 막 이렇게 하니까 와, 이거 저거 맞으면 죽겠다. 죽지. 원래 승자는 바다리야. 걔가 갑이고 세미술추는 인기가 없잖아. 세미술추 맞나? 맞아. 세미술추. K1 최전석 최정성기 시절에. 오늘 진짜 재밌었어. 그리고 그때 루슬란 카라이프라는 선수가 나왔는데 해설자가 너무 웃겼어. 러시아 선수죠? 아, 실신 전문 선수. 나오면 실신이에요. 그게 너무 웃겼어. 진짜 되게 리마이를 얘기하는데 실신 전문 선수 루슬란 카라이프. 처음 나왔을 때 얼굴이 탐크레드 닮았었거든. 근데 나중에 코를 하도 맞아가지고 코가 이렇게 됐어. 얼굴이 변했어. KBS 다닐 때였네. 그 직관한 거. 와, 진짜 깜짝 놀랐네. 네, 마지막 경기 실신이더라고. 그때는 그런 게 유행이었지. 그쵸. 네. 크리스마스 이브날 크로캅이랑 표도로 나왔어, 둘이. 무슨 아, 그것도, 그거는 생중계로 봤지. 그쵸, 그쵸. 세기의 경기였지, 진짜. 세기의 경기죠. 아, 개그 안 짜고 그거 보고 있었네. 그때 막 윤동식 이런 선수. 비운의 유도스타 윤동식. 네, 비운의 안다왕. 옛날 역투기네요, 정말. 근데 옛날 훨씬 재밌을 테니까. 맞아요, 맞아요. 입식 타격이 훨씬 재밌어. 근데 왜 효도르가 됐었지? 일본식 이름으로 한 건가? 효도르, 표도르. 원래 퓨도르잖아. 참 이상한 신경 많이 써. 다른 선수들 운동하는 게 막 나왔는데 효도르는 이제 운동하는 게 딱 나왔어. 걔는 운동을 다른 걸 안 하고 이만한 쇠망치 있지. 이거 막 계속 옆으로 이거를 동료수 들고 막 어! 그리고 막 뺑뺑이 돌아서 똑바로 서 있고 막 이런 거 연습하더라고. 아, 재밌었지. 꿀잼이었는데. 할 시간 맞으면 울잖아, 아파서. 맞아, 한마디 계속. 요즘은 어떻게 됐나? 인기가? 요즘 UFC로 거의 다 넘어갔지. 예, 뭐. 근데 정찬성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요. 코리안 좀비. 네. 잘하지. 너무 이번에 부산에서 엄청난 경기를 했죠. 챔피언 될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그 K1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선수들마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특징들이 다 있었어. 루슬란 카레프가 실신 전문이면 게리 굿리지는 입단식 밟아주는 선수라 그래서 또 들어오면 일단 게리 굿리지를 한번 만나야 된다. 그러다가 게리 굿리지 딱 맞았는데 이빨 하나 밖으로 튀어나갔더라고. 진짜로 맞아갖고 나이도 꽤 있었는데 안 됐어. 뭐 이거로 버벅찬 친구도 많았죠. 노게이라. 노게이라 기가 막히죠. 능구렁이지 뭐 자궁 못 나오는데. 반데레 실바가 그렇게 착하대. 얼굴이 그렇게 생겼는데 너무 착하대. 사람이. 그쪽 마지막 쪽 나왔던 애들이 거의 마우리오 쇼군. 요 정도가 이제 거의 마지막. 아, 레미 본야스키. 하이킥. 그 하이킥으로 최홍만 그 등신대 막 머리 난리 버리고 막 그지. 하이킥. 레미 본야스키는 우리나라 CF도 찍었을 걸? 그때 당시? 레미 본야스키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 은행원 출신. 제가 은행원이야? 네. 네덜란드. 다리도 바다리는 클럽 앞에 기도 출신. 아, 바다리는. 대단하지. 이것도 한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그쵸, 2000년대 초반. 프라이드 K1 마지막. 그때니까. 초반, 한 중반? 중반 아니야? 내가 그치, 29살 네, 때 막, 중반? 네. 그때니까 올해 12년 넘어갔지. 옛날에 격투기가 재밌었어요. 요즘에 그냥 무조건 끌어안으니까. 그리고 그 레이세포랑 그 마크 헌터 둘이 붙으면 그냥 뭐 가드 내리고 서로 때려라. 약간 낭만이 있었죠, 옛날에. 낭만, 진짜. 용준이 말 많이 하네. 격투기 좋아해서.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모아족이 세다는 걸 한번 보여준 게 최용만 KO 한 사람 있지. 걔가 이렇게 빵! 쳤는데 키가 180밖에 안 되는데 최용만이 그만큼 다운됐잖아. 걔도 레이세푸드 같은 사모아족인가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아 저쪽 종족은 세다 진짜 확실히. 마크 헌터가 그랬나? 하여튼 그랬나? 격겔러니? 눈팅만 하는데. 눈팅? 이종? 아 앤디후. 앤디후 카페라고. 네이버는 앤디후기고요. 다음은 이종혁 트위 카페. 정혜호는 아무나 못 돼요.
되게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 거기 모집을 안 하잖아. 네, 모집을 안 해서. 가끔 뭘 누르면 준회원이라 볼 수 없대. 그러니까 안 보잖아, 난 아예. 짜증나서. 난 크로캅이 거기서 K1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국회의원 하는 거 보고 아니 저렇게 해서 국회의원 시켜주는 거야 그냥? 그게 되시면 그럴까? 숙봉 주머니에 딱 단돈 1,000원이 있다면 붕어빵 대 붓빵 대 호떡 당신의 선택은 호떡. 호떡 1,000원 아니야? 호떡이 1,000원. 아니, 1,000원이라고 상관없어. 뭘 먹겠냐. 자, 45 RPM 로꼬의 오래된 친구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45RPM 로꼬의 오래된 친구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주머니에 딱 단돈 1,000원이 있다면 붕어빵 대 호빵 대 호떡 당신의 선택은? 이었습니다. 겨울 최고의 난제. 물론 이제 이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고민할 시간에 그냥 두 개를 다 사먹거나 세 개를 다 사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최우선순위. 예. 붕어빵, 호빵, 호떡. 저는 1순위 호떡, 2순위 붕어빵, 3순위 호빵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개인 취향이니까 이유는 딱히 없죠. 예. 미식가는 겨울철에 붕어빵과 호빵 말고 과메기를 선택한다고도 하는데 이게 여기 끼는 그 레벨이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같은 그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겨울은 겨울철 대표 길거리 간식 호빵과 붕어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가 상승 때문에 업주의 부담이 커졌고 아, 왜 웃으세요? 원가 상승. 예, 원가 상승이죠. 자, 아직 마이크 안 열렸으니까 웃지 마시고 채팅창에 과메기가 1,000원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000원짜리 과메기 길에서 팔지 않죠. 다양한 겨울철 간식이 편의점에 많이 들어오면서 소비자 수요도 줄었기 때문인데 겨울철에 눈도 잘 안 오고 겨울철 간식도 잘 안 사 먹고 이게 겨울 맞나 싶습니다. 저 어쨌든 뭐 배텐 듣는 분들은 항상 그냥 1년 365일 집에 계시고 이불 속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밖에 계신 분들도 요즘은 겨울을 제대로 못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싸들은 아직까지 신년회로 바쁜 주말밤, 바쁘긴커녕 오늘도 밤 10시에 배텐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막나가는 용안상담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초에도 연말에도 가야 할 약속 하나 없는 우리들의 수장 정영국 씨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고민사연은 토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저희가 쟁여놨다가 또 사용합니다. 고릴라도 됩니다. 그리고 배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우리는 가끔 슈퍼에는 나간다라고 역시 GS20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얘기하신 분들이 채팅창에 있고요.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성재 텐은 60개 치킨, 난닝구닷컴, 자담치킨,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노랑통닭, 명륜진사갈비, 반올림 피자샵, 올바른 소파 자코모, 유한양행, 이브자리,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아우디 코리아, 족발 야시장, 삼성화재 다이렉트, LG 베스트샵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는, 아, 죄송합니다. 덜어는 이라고 했어.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잘못된 내를 외치며 인생을 대충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바쁘게 살고 있는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네. 자, 모자 멋있어요. 스웩 대단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겨울에는 이런 모자를 써줘야 머릿속에 바람이 안 들어옵니다. 가죽 모자. 잘못하면 머리가 얼어요. 항상 이제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머리가 얼면 어떤 느낌인가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고. 아파요? 아니, 여기 이렇게 머리를 잠깐 이렇게 만지잖아요. 어렸을 때. 네. 뭐지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내 머리인데? 네. 이게 뭐지? 그러니까 다리가 굉장히 저렸을 때 만지면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약간 타조할 느낌? 그렇죠. 내 몸인가 여기는? 이런 느낌이죠. 두피 보호용 동결 방지 모자군요. 그리고 일단 그 머리가 이렇게 추울 때 딱 오픈이 돼 있으면 감기가 진짜 빨리 걸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겨울 날씨에 그 머리 없으신 데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추운데 꽝꽝 얼었을 텐데 그냥 다니시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도 동파 예방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용국TV의 새로운 코너가 네. 따로 생겼다고 합니다. 음흠. 잘못된 내용이라는 고민 상담. 잘못된 내용. 네, 생겼죠. 저희 지금 용한 상담소랑 차이가 뭐예요? 방송에서 못하는 약간 좀 더 센 말. 아, 수위가 높다? 수위가 좀 높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별그램으로 사연을 받기로 했죠. 아, 이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의 인방 버전? 그렇죠. 잘못된 내용. 왜냐면 주변에 잘못되신 분들이 너무 남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보내달라고 제가 영상을 하나 그래요. 찍었죠. 세계관이 너무 이제 좀 겹치거나 비슷하거나 하면은 한 군데에서 잘못되면 같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별도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한두 통 정도 올 줄 알았어요. 네. 아예 안 왔어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이 일단 제가 앞에서 실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앞서 나갈 필요가 없고 그냥 잘못됐어요. 그냥 처음부터. 언어가 잘못됐네. 네. 이게 이제 이름 따라간다는 얘기를 제가 몸소 실천을 하고 있죠. 네. 저희 베테너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이 아주 활발하게 생록방에 들어와서 채팅을 쳐주긴 하지만 본인들 드립치는 건 좋아하지만 사연을 이렇게 정성껏 말아서 보내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남들이 보낸 사연을 갖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뒷담화 정도는 즐겨 하시는데 본인이 직접 참가하신다거나 이렇게 사연 안 보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베텔러 분들은 사연이 없습니다. 사건이 없어요. 그렇죠. 예. 항상 똑같죠. 상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사연에다가 이제 컬러를 입힌다고 하죠. 드립을 던지는 걸 좋아하시지만 이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DM을 4번 확인했는데 예. 계속 똑같아요. 멈춰있더라고. 자, 어떻게 알았냐? CCTV 달아놨냐?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자, SNS DM으로 사연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에요, 말투가 지금? 아, 그래도 한번 해드리는 게 어디예요? 잘못된 내용, 네, 그겁니다. 네. 너무 잘못됐다. 자, 잘못된 내용 말고 혹시 또 다른 코너, 뭐 멀티로 가실 거 있습니까? 일단 이걸 해보고 예. 얼마 잘못됐는지도 한번 보고 그래 다시 또 한번 느껴야 되니까 네,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 오겠지. 김재원님, 형 그래서 금연은 하셨나요? 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팔육구사님, 예. 저도 뭐 아직 살을 안 빼고 있어서. 그렇죠. 예. 피차 일반. 계획은 뭐 본인이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1월에는 이제 헬스클럽들이 가격을 딱히 다운 시키질 않아요. 완전 성수기이기 때문에. 예. 최대 성수기라서 사실 2월을 노립니다. 한 달 날아가는 거죠. 이건 이제 가격적인 건 핑계고. 그것도 이제 설 지나고 이제 그렇지. 설에 또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월 달이 끝나면 예. 대학교 겨울방학도 같이 끝나기 때문에 나도 같이 3월부터 할까? 이러면서 그렇죠. 다시 또 3월로 연기가 됩니다. 예. 저도 사실 헬스장에서 뭐 거의 헬갤러급으로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살면서. 그런데 항상 보면 1월, 3월이 많아요. 네. 2월이 비수기입니다. 그때를 노린다? 그렇죠. 네. 노리기만 하는 거죠, 그냥? 네. 노리고 있다가 그냥 네. 넘어가는 거지, 뭐. 그러다가 이제 그 봄에서 날씨에서 이제 겨울기가 빠질 때쯤에 또 사람들 확 많아져요. 그죠. 여름을 노려야 되니까. 그 헬스 트레이너 얘기로는 살짝 이제 반팔을 입기 시작하는. 그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또. 맞아요. 뭐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름 지나잖아요? 응. 연말까지 안 해요. 아예 안 하죠. 그날은, 올해는 망했다.
예,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9월부터는 완전 비수기. 갑니다. 예. 자, 8694님, 곱창집에 몇 번 가면 용국 스님이 얼굴을 기억해 주시나요? 단골이 좀 돼볼까 해서요. 일단,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자분 얼굴은 잘 기억을 못 해요. 안 한다. 그런 건가? 네. 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예의를 차려가지고 아니, 기억을 못 한다고 하고 있어요. 5년 정도 됐는데, 예. 기억하는 단골이 10명 이내니까, 아. 거의 단골을 못 하죠. 그렇죠. 여자분들은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저분은 곱창만 드시는 분, 아하. 이분은 대창만 드시는 분. 아. 네. 정확하게 합니다. 자, 여장하면 가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차단. 네. 한 끼를 엄청 많이 드셔보세요. 그럼 기억합니다. 아, 정영국 씨, 제가 4인분 먹은 거 저 기억해요. 또 기억하죠. 왜냐면 이제 저 친구는 기본 4인분이기 때문에 주방도 알아요. 그렇죠. 네. 주방에서도 안다. 알죠. 예. 둘이 와도 4인분.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남자는 기억합니다. 아, 무조건 기억하죠. 예. 자, 막 나가는 요관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토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8820님이 보내셨습니다. 밤에 클럽을 간다고 해도 방치하는 제 여자친구가 구속하고 간섭 좀 해줬으면 해서 고민입니다. 간섭을 하나도 안 하니까 저를 좋아하지 않나 의심되고 힘드네요. 솔직하게 나한테 좀 집착해줘 말하긴 창피하고 어쩌면 좋죠? 사귀긴 사귀는 건가요? 사귀는 거 아닐까요? 왜 연애가 또 시작되는 거 아닐까? 보통 네. 이제 클럽을 간다고 하면 왜 사랑? 네, 여자친구가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그 전 남친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다음에 만나는 남친한테는 이런 걸 내가 안 해야겠다.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남친은 클럽에 가든 어디에 가든 전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서 간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가능성은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겠네요. 네. 예. 쟤는 어디에 갔더라도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오겠다. 걱정이 필요 없다. 그렇죠. 제발 잘못해서 전화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배튼 듣는 분들을 상상한다면 후자일 가능성이 거의 10배 정도 높다. 예. 이거는 남자분이 뭘 자꾸 하려 그래도 일단 클럽 가는 것까지 얘기를 안 할 정도면 다른 것도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간섭 안 하는 것들은 유부남들이 좋아하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간섭이 좀 필요하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100%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 아하, 그렇군요. 여자친구 마음속에는 나니까 너 사귀어주는 거야. 아, 어장 속 멸치. 네. 진짜 나니까 너 사귀어주는 거지. 네가 클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마음대로 해. 다치지 말고 알아.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놓은 자식 이런 느낌. 네. 근데 뭐 이 남자분 말처럼 진짜 간섭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외형적인 포스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정말 잘해주시면 그때는 뭐가 생기냐면 내가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 만나 하고 간섭을 할 수 있어요. 외형적인 모습을 당장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정을 쏟으면 그래 얘 있을 때 얘한테도 잘해줘야지 얘 이런 정성에 다른 여자가 넘어갈 수도 있겠네 라는 의심이 살짝 들 수 있어요. 진짜 살짝.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고 지방을 가든 해외를 가든 연락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아, 너무 거의 법적으로 네. 가능성이 있는 수준 것들은 다 쳐내고, 네.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높은 가능성을 보면은, 어장 속 멸치 정도. 너는 내버려둬도 괜찮아. 아, 채팅창에 칼슘저라고 하십니다. 칼슘 정도야! 예.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고. 이게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네.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꼭 이런 것 갖다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받고 싶어 하시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밤에 클럽 간다는데 걱정이 안 되고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근데 이분은 예외라는 거죠. 예.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멸치면 어장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네가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혼자 잡혀있는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멍 사이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근데 남자가 가서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좀
모양이 좀 빠져요. 네.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뭐 보편적인 국룰로 볼 때 연애를 한다 치면 실제로 네. 어디까지가 이제 허용 범위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시러 두 명 그러니까 1대1로 술 마시러 가면 안 된다. 그건 일단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1대1로 점심이나 저녁 먹는 거 괜찮다? 이게 여자분들마다 취향이 다 틀린데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건 네. 뭘 하든 일단 12시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밤 12시가 일단 넘어가면 안 되고 어디서 무엇을 누군가 하던 간에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11시에 있던 6시에 있던 7시에 있던 영상통화 가능할 수 있는 아하. 그런 전화만 통화가 항상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싸울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전화는 받아라. 네,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혼자 사우나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우나를 수건을 싸서 전화기를 수건을 싸서 갖고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전화만 받으면 그때부터 믿음과 신뢰가 생깁니다. 전화 안 받아서 거의 싸우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얘기는 다 하고 네. 누구랑 밥 먹는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성이다. 그냥 밥을 먹을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지. 일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아. 예. 네. 점심도? 그렇죠. 오. 혼자 먹어, 그냥. 혼자 먹어, 혼자. 아, 일적이면 괜찮다? 뭐, 직장 동료는 어쩔 수 없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 근데 그것까지 그 막, 중간에 간섭한 여자친구는 많이 없고 다 이해를 해주는데, 일이 끝났는데, 괜히 여사친 만나가지고 심심한데, 얘 분명히 오늘 안 만나도 되는 날인데, 무슨 건수를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은 원래는 절대 안 되는 건데. 클럽은 같이 가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네. 절대 안 되죠. 이걸 허용해준다는 건 이분은 여친이 아닐 가능성이 일단 좀 높아 보이고. 전문용어로 내놓은 자식이다. 그런 거죠. 채팅창에 죽부인 만나는 거냐고 싶은 분도 있는데. 이건 근데 신경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네. 클럽에서 만난 커플일지언정 클럽 가는 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뭐요? 그, 반찬 같이 이제 먹을 때. 깻잎 젓가락으로 떼어주는 거. 아, 그건 여자친구가 없으면 괜찮아요. 없으면 해도 된다? 네, 해도 돼요. 손으로 떼어줘도 됩니까? 그 이제 상대방이 안 먹지. 손으로 떼어주면 얘가 안 먹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여자친구분이 그 남자친구가 손으로 떼어준 걸 알았어. 예. 살아나는 거지. 네. 김치 찢어주는 거 됩니까? 김치요? 예. 그것도 안 먹어요.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예. 약간 추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네, 어머니가. 아, 왜냐면 보쌈집 같은 데 가면 김치가 크게 나오니까. 배추 그냥 그 잎사귀 그 채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 나중에 무슨 욕을 먹냐면, 너는 왜 그런 데를 가서 그런 걸 하게 만들어? 왜 보쌈을 네가 먹자 그랬어? 계산 네가 했어?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네가 안 되는 거야는 여친이 할 말이 아닌데요? 아, 그러니까 동시에. 어디서 딴 데서 들은 말이에요, 여기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셔라. 네. 채팅창에 역시 우린 집에만 있어야겠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남자가 또 궁지에 몰리면 헛소리 많이 해요. 잠깐만 동시에 질문이 세 개씩 들어오니까 이상한 소리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힘들게 시작한 연예인만큼 예. 예, 가치가 중요한 거죠. 예, 여자친구가 이제 검사 특검과 비슷해질 때 그렇죠. 질문을 세 개를 던졌을 때 아주 논리정연하게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대답해야지 한꺼번에 대답하다가 분명히 이제 망하거든요. 보통 질문이 세 개가 뭉치는 경우에는 뭐냐면 첫 번째 대답을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말도 안 되게 해서. 채팅창은 네. 다들 평온합니다. 역시 우린 집에만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없는 거죠. 역시 안전가옥이 짱이다. 자, 그럼 이분께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연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나는 사귀고 있는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는 항상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는 사귀고 있는 게 확실한가를. 그 확인해 보시고 성찰부터 네 예. 진행을 하시는 게 재확인 맞는 연애인 예. 것 같다.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연애는 2인이 하는 거예요. 1인이 그렇지.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혼자 예. 하는 게 아닙니다. 연인 체크부터 그리고 보시면. 보통의 연애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본인이 좀 뭔가 틀리다 그건 아닌 거야. 채팅창에 이미 복가진 멸치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연님 38세 미혼 여성입니다. 네. 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강사예요. 요즘 용국스님 방송이 재밌어서 이 코너만 몰아듣기를 하는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 고민은요. 저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자꾸 용국스님 말투를 쓴다는 점입니다. 아하. 아니야? 나만 그런 거야? 이게 그런 말이야? 자세도 비스듬히 앉게 되고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일단은 뭐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잘못됐어요. 뭐, 아니야 나만 그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지나면 잘못된 내가 입에 붙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하시니까 학원에서 시험을 봤다. 혹시 시험을 봤다?
근데 뭐 성재라는 친구가 있어. 성재야 시험 잘 갖고 와봐. 이렇게 많이 틀렸어? 잘못됐네. 이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냥 친구들한테 쓰는 말이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보다 좀 윗사람이나 학부모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게 본인한테 불이익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본인이 신경을 써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무심결에 나오고 이미 잘못됐어요. 최주현님, 용국이형 말투는 불이익을 부르는 말투입니다. 그렇죠. 제가 같이 오랫동안 생활해봐서 아는데 정용국 씨가 이익을 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말투 쓰면서. 혼자 다니잖아요. 그냥 옆 사람만 즐거울 뿐이지 본인이 이익 보는 게 없습니다. 이게 근데 저한테 편해졌어요. 굉장히 잘못되는 말투예요. 대충 이제 이런 말투를 쓰시는 분들은 저 같은 성향으로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느낌을 살짝 먼저 앞서가는 거죠. 근데 이게 친구들이랑 놀 때는 좋아요. 근데 일할 때는 약간 감독이랑 좀 싸울 수도 있고 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고민이라고 보냈으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국어 네. 선생님이신데 학원장 겸 학원 강사님이신데 네. 네. 최원장님 잘못된 내가 이제 슬슬 입에 붙으실 거예요. 교육업계는 굉장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말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나 이 말투 안 써야지 안 써야지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안 써요. 안 쓰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학부모한테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이게 왜냐면 예. 머릿속에서 이게 딱 있다가 결정적일 때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차라리 제 말투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어학원이시니까. 그렇죠. 돈을 버셔야 되니까. 괜히 저 때 마이너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 정영욱 씨가 진짜 진심으로 조언 드린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수익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최 원장님께 용국이의 1침! 제가 많이 창피한가요? 이건 뭐, 베테랑 들으신 분들 아시니까. 네. 자. 여자분이고 하니까. 학원명 잘못된 학원이라고 있고요. 네. 자,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여자분 말투랑은 안 어울리죠? 거느리고 있는 강사들한테 잘못됐네. 잘못됐네. 학원이 수강생 이번 달에 몇 명이야? 15명인데 잘못됐네. 잘못됐네. 선생님 이번에 무슨 교육청에서 또 입시제도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제도를 내가 바꿨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항상 부정적인. 항상 이렇게 뭐 싸움 붙이는 그런 말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마른 세수 하시지 마세요. 최주현님. 이거. 그거요? 잘못됐네. 잘못됐네, 이거. 잘못됐네. 네, 이거 얼굴 비비지 마시고. 네, 건물주가 또 이번에 월세를 올렸어요. 잘못됐네. 내가 그랬어? 네. 그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중독되셨으면 좀 오래 갑니다. 다른 말투로 갈아타셔야 돼요. 그렇죠. 본인의 말투로는 안 들어오더라고. 오토바이 사지 마시고. 여자분인데? 찰 수도 있지. 수 없죠.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학원생 성적이 내 탓이야? 그러니까. 저 이번에 재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공부를 안 해요. 뭐 내 자식이야? 이럴 거 아니야. 라이더 원장. 갈게요.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하, 윤정호님의 사연입니다. 오늘 웬일로 이렇게 실명들이. 그러게요. 웬일이요? 뒷장에도 실명이 좀 있어요. 음흠. 새해라. 배튼스럽지 않습니다. 새로 영입된 분들이. 잘 모르시는구나. 네, 멋모르고. 되게 고민 진짜 상담해주는 데인 줄 알고. 네. 자, 윤정호님. 저에게는 너무 똑똑해서 문제인 직장 후배가 있습니다. 네. 뭐든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야 하다 보니 이 친구 때문에 빨리 퇴근을 못하는 일이 허다해지고 있어요. 일 중독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저보다 높게 승승장구할까봐 불안하고 가끔씩 후배가 아닌 제 선배처럼 느껴집니다. 같이 일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어쩌죠? 예. 본인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후배가 들어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면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안 좋은 예감들은 적중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이미 선배님을 부르죠. 예.
이미 후배는 윤정호님을 넘어선 것 같아요. 어, 시야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은 없어.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네. 제꼈다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이제 평범하게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쟤는 일 중독이야. 쟤는 안 되는 애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본인이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본인이 안 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후배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기분 나쁜 건 본인이 아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할까 봐. 그럼 이제 이 얘기가 또 누구한테 전해지겠죠. 야, 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윤정화 씨가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걸 안 봐도 보여 진짜. 아, 승진도 추월당하고 네. 아, 회사에서도 커뮤니티에서 매장되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못마땅한 거잖아요. 네. 본인은 일찍 특별히 일이 없어 보이는데 난 일찍 집에 가야 되고 저 후배가 눈에 가시는 거죠. 일 좀 하세요. 네, 일을 좀 월급, 월급 루팡 윤정호님이 지금 사연을 보내셨는데 네. 실명으로. 예. 정호 씨 안 됩니다. 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뭘 믿고 실명으로 보내셨지? 우리가 이제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줄 알고. 승진 못한 게 우리 탓이야? 아, 승진을 합니다. 한 15년 걸리지. 자, 루팡좌. 어. 이게 근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구나. 직장에서. 그럼요. 뭐, 배 아픈 건 못 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그렇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근데 윤종원 씨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저렇게 일 잘하는 후배가 들어와서 내 일을 다 도맡아서 해줘. 근데 나보다 승진은 확실히 늦게 할 거야라는 확신이 들면 사연을 안 보냈겠죠. 그 군대에선 가능.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유기감이 턱까지 찼어요 지금.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채팅창에 발바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형적인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나오는 발바. 밟고 네. 이제 동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네. 기스 기스 문화가 있는 나라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은 무조건 배신합니다. 배신자 있어요. 맞아요. 네. 후배와 함께 가는 분이 있습니다. 자, 아, 밟으려다 가랑이 찢어진다라고 하십니까? 밟히지도 않아요, 또 그런 분들. 밟다가 삔다. 네. 맞아요. 네. 복숭아파 돌아가지. 잘못했다니까? 예. 자, 후배 라인 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것도 괜찮다. 잘해줘야지. 네네. 머리 조아려야죠. 일은 원래 받은 만큼 하는 거 아닌가요? 받는데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다 받으시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윤정호님께 용국이의 일침! 아, 정호 씨,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장이라면 후배랑 정호 씨랑 누굴 자르겠니? 저는 이 생각 해봤어요. 꼭 자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인원이 감축이 되면 네. 네,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잘린다는 거 아닙니다, 윤정호님. 지금이라도 이제 아, 노선 변경하시고 후배와 한배를 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잔머리 쓰다가 잘못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여기다가 자기가 꼼수를 부리거든. 네. 걸립니다. 정호야 잘 가라고 벌써 하신 분 있고요. 노조부터 가입해라. 자, 8821님. 회사 후배가, 또 회사 후배네. 일하던 중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하네요. 팀원들과 병문안을 갈 예정인데 제가 뭘 사가면 좋을까요? 이럴 때도 돈이 최고인가요? 약간 따지는 건가요, 저한테? 돈이 최고냐고? 이럴 때도 돈이 최고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 최고예요. 근데 사고가 크게 안 났는데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할 정도면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저도 뭐 이렇게까지 입원한 적은 없었는데 이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팀원들을 데리고 병문 안에 갈 예정이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거를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몇인 1실인지 6인 1실인지 4인 1실인지 2인 1실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팀원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예. 6인 1실 같은 경우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주변에 있는 환자들한테 완전 민폐입니다. 그러니까 팀원들을 나눠가지고 두 명씩 가는 게 좋지. 일단 우르르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안 오거든요. 근데 그 요즘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입원에 있으면 할 게 없잖아요. 밤에 이렇게 영화를 다운받아서 많이 봐요. 그리고 사람 없는 게 굉장히 그립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선물도 선물이지만 중요한 거는 만약에 팀장이시면은 두 명씩 나눠서 사람이 좀 그립지 않게 자주 가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아, 불침번을 서라. 네, 그게 더 낫죠. 아, 근무표를 짜서. 그리고 이제 가서 뻔한 게 선물을 뭘 살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고른다는 게 병원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 세트. 토마토 주스? 저희 지금 그 채팅창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예. 사과 주스. 예, 그거잖아. 토마토 주스. 예. 황도. 예. 다 그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쓰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딱 갖다가 드리면 보통 우리가 아는 그림은 우리가 아는 친구가 입원했을 때 그 친구는 환자복을 입고 있고 옆에 어머니가
계시고 아우 고마워요 하면서 그 선물을 냉장고에 딱 넣으려고 딱 열잖아요. 똑같은 게 안에 가 있어. 맞아. 다 편의점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게 오렌지 주스가 4개씩 있고 포도가 3개씩 있고 다 본인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황도가 왜 이렇게 득표수가 높지? 황도가 지금 1위예요. 지금 다들 보니까 베텐 지금 듣기 전에 그 저녁 먹고 짜게 먹고 입가심 하고 싶은 거야. 시원하게 황도 국물 땡기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알아서 드시고. 그리고 또 이게 그 4인 1실 뭐 6인 1실 가다 보면 예. 냉장고를 본인이 혼자 쓰지 않습니다. 같이 쓰거든요. 그렇죠. 또 너무 많이 갖고 오면 또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 것들은 또 민폐예요. 또 놔둘 데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3만 원짜리 그 무슨 콩다방이나 별다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카드 있죠. 네. 그런 카드 하나 주면 혼자 기분도 낼 수 있고. 이미 먹을 거 마실 거는 쌓여 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막 이상하게 환자분이니까 어떤 걸 먹을 수도 없는데, 뭐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 갖고 가면 음식 냄새 또 막 날리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약간 지금 사용하진 않아도 선물로 받으면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그런 걸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껌 없어요, 거짓말. 껌이요? 그럼 오다가 주머니는 갑자기 준 느낌 들지 않나? 뭐 준비한 아니, 껌은, 게 아니라. 껌은 진짜. 네.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예. 병문안을. 아. 알겠어. 팩소주. 어, 정신 나갔지 뭐. 거기 무슨, 거기 무슨 그, 고등학생 극기 훈련장 아니에요. 무조건. 팩소주를 왜 찔러줘? 네, 금주는 무조건이기 때문에 네,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죠. 네. 자, 8821님께 용국이 1침! 어, 제가 사람 그립다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직장 동료인 경우에 매일 찾아가시면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걔 때문에 다친 줄 압니다. 너무 매일 가시면 안 돼요. 딱 한 번만 가세요. 예. 네. 한 이틀 정도 괜찮은데 매일 오잖아요? 쟤 때문에 다쳤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네.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갑자기 병실 밖에서 멱살잡이 당할 수 있어요. 너냐? 이러지, 그럼요. 그러니까. 잡았다요, 놈. 네. 의문의 가해자. 항상 적당히. 가위불급입니다. 네. 너구나? 올 때마다 선물 이만큼 줬고. 어? 채팅창에 여자 후배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여자 이 정도로 신경을 쓰는 거 보니까 여자 후배 아니냐.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고 기더라도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진짜 우리 네, 괜히 외사랑 그만합시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가연님. 저번 대화할 때 갑분싸되는 사연 보고 저도 교양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화할 때 웃기려고 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대화하니까 술술 잘 이어가지더라고요. 책은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읽어보려고요. 그런데 혹시 유머책도 읽어야 할까요? 이분도 실명을 보내주셨네요. 이가연님. 네, 여자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아, 떠날 수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는데 나 지금. 여자분이시니까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가연씨 이게요. 뭐가 있냐면 그 웃기려고 하는 거는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아싸에서 인싸가 되고 싶다면 많이 웃어주셔야 돼요. 근데 웃는 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라디오에서 지금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 웃음이 있어요. 뭔가 멘트를 딱 쳤을 때 양손으로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코 위에까지 살짝 가립니다. 이렇게. 아, 너무 디테일하게 디렉션 주지 마시고 변태 같아요. 네. 알아서 하세요. 아, 웃으라 이 얘기죠? 네. 네. 무슨 손동작까지 가르치세요. 아니 이게 가장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자꾸 이제 웃기려고 이런 네. 준비를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유머책도 읽어야 할까요?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거는 절대 비추하는 게 뭐냐면 유머책에서 어떤 재미난 무슨 사연이나 내용을 제가 딱 들었어. 외웠어. 근데 이걸 갖고 일반적인 대화에 접목을 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것도 웃기잖아. 그쵸. 갑자기 중간에. 그 유머책에서 봤는데 너 유머책 읽냐? 사람 이상하게 가거든. 최악의 결과네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심지어 너 이거 공부하고 왔니? 난 유머책 요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통 방송에서 웃기는 사람들이 보통 대표적으로 개그맨들이 많이 웃기는데 네네. 개그맨들 중에서 유머책을 쓴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른 분들이 다 유머책을 썼어요. 우리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으신 분들. 거기 처음부터 열심히 이제 좀 옛날부터 가시면 최보람 시리즈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뭔지도 모르고 이게. 접목이 아예 안 돼요. 혼자 외길로 갑니다. 유머책은 절대 아닌 거죠. 네. 나는 뭐 여성분일 수도 있고 남자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남녀 공이 리액션이 인싸의 지름길이다. 최고죠. 액션보다는 네. 리액션이 더 중요하다. 이게 제일 좋아요, 진짜. 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네. 누가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여자분이 성대모사 하시는 건 저 개인적으로 미추. 야, 있잖아. 성대모사 한번 해볼까? 완전 갑분싸이. 이런 갑분싸가 없다니까, 진짜. 왜냐하면 안 비슷할 게 눈에 보이거든, 지금. 거기다 유머책까지 같이 가미가 되면
혼자 갈 길 가는 겁니다. 네. 이건 진짜 자기가 장기분을 파는 거야. 이게 여자분들은 보통 남자랑 틀려서 여자끼리 대화한다고 치면 한 시간 이상의 대화를 하실 것 같은데 매번 웃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술술 풀다 보면 그 많은 시간 중에 본인이 한두 번은 충분히 웃길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짧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그 대화 내내 너무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압박감이 있나 봐요. 있죠. 왜 그러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책 아닙니다. 자, 이가연님께 용국이의 일침.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머책도 읽어야 할까요? 네. 이 책을 읽기 싫어서 유머책으로 갈아탄다는 얘기죠. 책을 읽지 마 그냥. 예. 이 책이 읽기 싫은 거야 지금. 너무 교양책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그렇죠. 아, 유머책 네. 읽을까? 의무감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뭘 외워야 되거든. 이건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예. 저도 해봐서 아는데 예. 이건 진짜 싫어요. 유머책에서 나중에 만화책으로 또 넘어갑니다. 안 돼 안 돼. 외우세요. 오, 아, 예. 네. 오, 아, 예만 해도 잘 됩니다. 아, 그냥 넘어가지. 리액션만 해줘도. 네. 네. 이게 이제 하다가 유머책 하다가 유머책이 밍밍하거든요, 사실. 그쵸. 네, 와닿는 게 없고. 그리고 본인이 새벽에 읽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재미가 없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친구한테 한번 해보세요. 친구가 한 번도 안 웃을걸? 네. 자, 백아연의 우주를 건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노래 가수 제목 잘못 썼네요. 백예린 노래 한번 해볼게요. 백예린? 네. 제가 잘못 썼습니다. 백예 백예린의 백아연 씨 안 온 지 오래되셨네.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다시 DJ만 마이크 드릴게요. 네. 자,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노래를 좀 듣고 왔습니다. 자, 드릴게요. 네. 배성재 텐,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익명 사연이 처음으로 왔습니다. 네. 익명 이님. 26 여자입니다. 여자분이 맞네요. 오늘, 오늘 좀 이상한데요. 연초라서. 네. 근데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또? 예. 베텐은 이제 여성 청취자 꽤 많이 늘었다는 것을 저희가 일부러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분들을 인지하고 의식하는 순간 그분들 도망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인지 안 해도 네. 왔다 가실 것 같은데. 자, 1월이라 사주를 봤는데 올해는 연애운이 없대요. 내년에 시험 합격할 운이 있다며 올해는 열심히 공부만 하라는데 연애를 하지 말까요? 그래도 노력해볼까요? 신년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네요. 이거는 일침을 먼저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연애운이 없다는 건 사주를 보고 얘기한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뭔가 있겠죠? 풍겨지는 이미지가? 딱 봤는데 우울하다거나 뭐가 잘못됐다거나 사주를 일단 얘기하기 전에 이게 낫다. 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고, 뭐를 핑계 삼아가지고,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 내 게 아니다. 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또 사주를 믿는 것보다, 연애라는 게 본인이 원한다고 되고, 안 원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전문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사주를 보고 얘기한 것 같진 않다. 청취율 사견에 지금 여성 청취한테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저주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 단호하게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생길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잘못된 점쟁이를 찾아가면 연애운이 없어 공부만 해야 돼 하지만 넌 이 부적을 쓰는 순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부적 120 이렇게 들어가요. 익명이님 부적을 안 샀네. 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게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궁금한데 앞에 안 좋은 말을 막 쏟아냅니다. 예. 그러다가 그분이 가장 안 좋은 거에 크게 반응하는 빌드업. 네, 그걸 딱 하다가 딱 얻어 걸리면 합격을 하려면 말이야 예. 부적을 써야 되는데 이게 예. 낚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발면 박스에서 꺼내시죠 부적을. 아무거나 뒤적뒤적 해가지고 한 번도 잘 못 써 막 써 거기다가. 지갑에 꼬기꼬기 잘 갖고 다니고 잠잘 때 머리 밑에 놔두고 그러니까 아하. 두 개야 240. 너랑 내가 오늘 그렇게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비싸더라고. 와. 30만원짜리도 있긴 있어요. 예. 노란 종이에다 빨간색으로 쓰잖아요. 네. 근데 하나는 지갑, 하나는 머리맡에 그 두 개잖아요. 두 개가 들어가니까 DC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낚이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이거 믿지 마시고. 예. 본인을 믿으셔야죠. 여러분, 빌드업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깔아놓고, 그, 대화할 때 인싸가 되려면 리액션을 잘해야 되지만, 이런 데 가서는 리액션을 너무 하면 따가라칩니다. 아, 한 방에 제가 알아채. 고민이 공부구나. 너 시험 준비하지? 예. 안 하는데요? 너 연애하고 싶지? 안 하는데요? 그럼 뭐야? 가. 배텐 들어요? 배텐이 뭐야? 잘못했구나.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게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기억에 남는 거야. 좋은 얘기는 또 기억에 안 남아요. 이런 것만 또 기억에 남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 다른 점집을 또 갑니다. 또 물어봐. 그래요. 또 물어봐서, 그쪽에서 연애운이 없다고 하는데, 난 연애운이 없어. 아, 그런가요? 하지만, 거기 부정 얘기했니? 난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낚이지 말라는 거. 예. 네. 부테크나 해볼까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고만. 종이 한 장에 몇십만 원이 아깝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1침 했으니까 5224님 거 가보겠습니다. 네. 낚시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도 매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용국수님은 비싼 취미 어떻게 감당하세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싼 취미는 대출을 받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니까. 방금 일침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낚시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단점을 설명해드리면 손에서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 손에서 만날까요? 온몸에서 아니, 납니다. 아, 진짜 너무 많이 나. 온몸에서 나고, 차에서 나고, 트렁크에서 네. 나고, 집에서도 나고. 야, 장난 아니고요. 여름에 만약에 차에서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싹 다 나요. 성재 씨 말처럼 신발부터 시작해서 네. 싹 다 나. 맞아요. 만약에 고기를 못 잡잖아요. 떡밥 냄새가 그렇게 나, 손에서. 잘못된 거거든. 그냥 내가 생선이 되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수산시장이 됩니다. 근데 낚시 얘기하신 거 보니까 제가 낚시를 꽤 오랫동안 해봤는데, 민물낚시나 바다낚시 두 개가 있는데, 민물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많이 하시니까. 네네. 제가 옛날에 낚시터에서 전화로 사채업자랑 싸우다가 쫓겨난 적 한 번 있거든요.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 욕을 하길래 나도 욕을 했죠. 근데 낚시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낚시를 하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밤에 찜만 싹 보고 있으면 잡생각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만 오래 보고 있다 보면 정신이 나가. 눈이 가운데로 몰려요.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만 이렇게 몰아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뭐 TV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낚을 하시는 분들은 예. 하나만 던지지 않아요. 다섯 개, 여섯 개씩 쫙 깐다고 이렇게. 예. 근데 저는 해봤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민물고기는 잡아도 먹지 않습니다. 그냥 다 풀어줘요. 붕어나 잉어는. 풀어주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붕어 낚시인데 뭐 본인이 좋다고 하시니까. 사이클롭스가 돼도 해라. 해보세요. 채팅창에 호라비 냄새 나는 거가 났나요? 비린내 나는 게 호라비 냄새에다 같이 나 그게. 아, 같이 난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이 아니에요. 네. 겹칩니다. 호라비 냄새 나면서 비린내를 빠지는 이게 완전 잘못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호라비 냄새, 나갈 때는 비린내. 예. 네.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런 냄새 날 것 같아 또. 이게 하, 손에서 막 글루겐부터 시작해가지고 떡밥에다가. 그리고 고기가 안 잡히면 담배 또 너무 많이 펴. 뭐 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잘못돼요. 예. 둘 중에 택일이 아닙니다. 예. 예,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오는 거예요. 예. 원 홀인네, 홀인네. 홀인네 같이 와요. 홀인네. 원 플러스 원이거든. 네. 진짜 이거는 뭐 좋아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낚시를 하시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위생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겨울인데 솔직히 추운데. 그렇죠. 홀인내 플러스 커담. 커담 뭐야? 커피 담배. 아, 커피 담배. 네. 최악이야, 최악!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여름 되면요, 땀 냄새가 같이 있습니다. 아. 모자에. 그렇죠. 이게 모자에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캐비라이트 비추는거 막 이러느라고? 그럼 이제 몸이 완전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1박 2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혼자 저수지 같은 데 찾아가면, 씻는 시설이 없습니다. 남들이 오면, 이 아저씨는 호수에서 나 아저씨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종합 선물 세트. 남자 5대 냄새가 다 난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 그, 제가 민물 낚시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만해요. 아니, 바다 낚시로 가면. 예. 개치력이 냄새가 같이 나. 미끼가 틀리기 때문에 개치력이 냄새가 같이 나, 손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아, 그냥 캐스터웨이. 예. 네. 네. 완전 잘못되는 거예요. 아, 톰 행크스 되는 거죠. 정말, 너무 단점만 얘기했다.
장점 없습니까? 장점이요? 재밌죠? 재미있나요? 힐링 될 수 있어요. 아하, 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낚시는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취미 중에 탑3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싫어요. 네, 배텐드는 분들은 사실 여성분들과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도 돼요. 여자를 만났어요. 저 사실 모쏠입니다. 아, 그래요. 낚시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건 혼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주변에 친구 사라지고. 조심하십시오. 아, 아까 그 오대 냄새 정도면 물고기가 냄새가 덜 나겠다고. 예. 그럴 수 있어요. 물고기가 낮게 올라가다가 구토할 듯. 예, 지나가면서, 아, 이게 낚시하는 애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낚시하면 영영 혼자다. 아, 근데 이거 듣는 분들 중에 이제 베텐러분들, 낚시광들이 또 계실 텐데. 네. 그분들이 너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 낚시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또 기본적으로 조용해야 되고, 말을 많이 못한단 말이죠. 네. 결국은 그러면, 고기가 안 잡히거나 이런 게 주변 사람 탓으로 돌릴 때가 있어요. 계속 조용한을 찾다 다니거든요. 찾다 다니다 보면 나중에 거기서 뱀을 만나요. 물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하시라고요. 인면어가 아니라 어면인. 예. 낚시는 좋은데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 제가 해본 그냥 경험담. 제 경험담을 설명드린 겁니다. 네. 재밌게 하시면 되죠. 자, 오늘도 정용국 씨와 함께했고요. 끝났어요? 네. 다음 주에. 호린내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린? 맨 막. 커담 호린내. 네, 커담 호린내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예, 본의 아니게.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바로 클로징 노래. 노래는 에덤 리바인의 로스트 스타스입니다.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배성재의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덤 리바인의 로스트 스타즈 오늘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 낚시는 진짜 너무 많이 나왔어. 아, 근데 낚시, 바다 낚시는 진짜 좋아 보이던데. 그게 좋아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 아, 나는 그 부산이나 뭐 제주도 같은 데 혼자 놀러 가면 바다 낚시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처에서 이렇게 구경해, 잠깐. 갯바위 낚시. 여기 보고 있으면 힐링되더라고. 힐링되지. 그러니까 민물에서 이제 조용한 물에다가 저수지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루할 것 같은데 바다는 일단 출렁거리니까. 바다 낚시의 가장 장점은 잡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 다 하나인데. 민물은 못 먹나? 민물은 거의 안 먹지. 그럼 뭐예요? 민물은 잡고 풀어준다니까 그냥 진짜로.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쏘가리, 그리고 빠가사리, 장어, 메기 이거밖에 없어. 붕어 다 풀어줘 그냥. 그냥 뭐 손맛. 아, 손맛 보여. 손맛 쫙 하다 나중에 고기를 잡지. 잡아서 다시 그물망에 넣고 집에 갈 때 갖고 가봤자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이거 왜 갖고 왔어? 다시 풀어주지 거기다가. 그럼 이제 여기 막 옷 안에 비늘 하나씩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소리 냄새라고. 제가 그때 그 경기도 가서 저수지에서 낚시하다가 딱 올라오는데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갖고 아 담배 하나 펴야지 하고 손을 딱 만지는데 손에서 비리. 와 죽겠더라고. 그 다음부터 안 가요. 바다 낚시도? 바다 낚시도 살벌하지. 바다 낚시는 왜냐면 물이 없어서 씻을 때가 많이 없고 선장 아저씨가 바다 낚시를 왔으면 선상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맛있어 하고 라면을 막 끓여줘. 끓여주는데 그 냄비를 바닷물로 씻거든 이렇게. 보는 순간 안도. 오. 아저씨 드세요? 안도. 힘들지. 근데 커플이 한두 마씩 가는 건 재밌어. 커플이. 근데 인천을 가게 되면 밑에가 다 뻘이라 거기서 한 2시간 이상 나가야지. 나머지 부산에 그 방파제 같은 데서 하시는 분들 다 혼자 있잖아. 남자들 다 혼자 있거든. 거기다가 이제 이만한 새우통 갖고 와가지고 저렇게 확확 뿌리고 고기 잡고 한두 마리 갖고 와서 주변에 저기 그냥 어디 가가지고 세팅비만 내고 회 떠줘요. 회 떠주고. 방파제 고기 올라가면 안 되나? 불법이지? 거의 불법이 많지. 사고가 많이 나. 밑에 빠지면 못 나와 사람이. 그치. 아, 나 어렸을 때 거기서 왜 그렇게 뛰어놀았는지 모르겠어. 뭣도 모르고. 그, 뭐지? 이렇게, 그, 부산 가면 웨스틴 조선 호텔 옆에 이렇게 공백섬 올라가는 그쪽에 많이들 하고 있잖아. 그치. 보통 방파제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 사이에다 홀치기 한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사이에서 하거든. 그것도 많이 잡혀. 근데 이게, 여자친구분이나 바다낚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빠 미끼 그러면 끼워줘. 내 것도 해야 돼. 잡았어. 다시 또 빼줘. 오빠 미끼 그럼 이거 하다 그냥 오시는 거예요. 배멀미 하다가 중간에 다 그냥 다 들어두어.
생각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낚시는 파리 낚시 교회 수련해가지고 해보고 플랑 낚시? 송어 잡는 거. 송어가 아니라 요란한 거 올라오는데. 피라미. 파리 낚시. 파리.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 있지. 아, 그 흐르는 강물처럼 같은 플라잉 낚시 말고. 아,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매점에서 파는 거 있죠. 매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어, 가짜 파리. 그거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줄 잡아놓고 아저씨들은 여기다가 소주 한 잔을 들고 고추장 하나 갖고 있어. 잡으면 그냥 뜯어서 이렇게 먹어버리게. 그거랑 그 피라냐 낚시. 정글 가가지고. 미끼를 닭고기를 끼워줘. 어, 그거를, 어. 피라냐 같은 건 별로. 인물학생 또 워낙 별로라. 간다. 더 놀다가. 9시 반밖에 안 됐어. 아, 아 근데 인제 빙어 축제 하던 거의 한 20년 전에 거의 지나가다가 그 장군님이랑. 장군님이랑 빙어 먹었다, 맞아. 이 썰이 있었네. 장군차 타고 장군 휴식하러 저기 속초 가서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인제 빙어 축제를 했었으니까 장군이 이거 뭐 먹고 가자 해가지고 아주 빙어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맛있지 빙어. 낚시 하고 바로 먹었다고. 진짜 맛있어. 아니 나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실 장군이랑 군인에서 맛있는 거. 겸상을 하면은 맛을 모르는데 그때 진짜 환장하고 먹었어. 이쪽으로 두 분 다 이렇게 뭐 낚시만 갑자기 편집하려고 그래. 금붕어 올라오겠지 뭐. 오독오독하는 맛이에요? 아 처음엔 너무 잔인해가지고 왜냐면 잔인하지. 깜짝 놀라게 왜냐면 그 그릇에다가 빙어를 훅 쏟은 다음에 그 랩으로 씌워놓고 얘들이 막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구멍을 뻑 뚫어서 거기다 고추장을 쫙 넣어. 그럼 그렇죠. 얘들이 날뛰거든. 어. 그러다가 이 가라앉아. 그럼 그거를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먹는 건데 처음엔 으! 근데 이제 장군이니까 표정 관리해야 되잖아. 이러고 있다가 못 먹나? 아닙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너무 맛있던데. 나 옛날에 소영강 갔을 때 어떤 아줌마가 들어와가지고 고무 아니 바가지 두 개 들고 와가지고 빙어 좀 줘! 그러더니 아줌마가 어 이만큼 손으로 잡았고 하고 고추장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어. 넣어가지고 맛있던데 그걸? 꼬리가 여기서 막 들어가는데 어, 나 그 아줌마 때문에 내가 못 먹었어. 어, 진짜 못 먹겠다. 먹으면 안 되겠다. 빙어 튀김이 더 맛있는 것 같아. 튀김도 맛있어. 튀김도 어. 그때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맛을 튀김 맛있지.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지금도 인제 빙어 축제 하나? 하지. 어, 그때 근데 진짜 운전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죽을 것 같다가 인제에서 그거 먹고 완전 살아났어. 너 지금 가서 먹으면 그 맛이 안 날 거야. 그때는 군인이니까 다 맛있지. 뭐. 장군차를 몰아서 좋은 거 많이 먹었어. 언제 20년 전인데 입맛이 많이 변했는데. 편하지 않나 장군님이랑 응? 장군이랑 있으면 맛이 없어. 그러니까 겸상한 적은 거의 없어. 보통 자기는 방에 들어가서 먹고 나는 홀에서 먹고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이 먹었던 거야. 근데 그날은 인제 거기 가가지고 따로 먹으면 웃기잖아. 눈이 없으니까. 어. 거기 그냥, 그냥 다 빙어집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강원도는 뭐 산천어랑 빙어 이런 건데 산천어도 먹는 거야? 산천어 먹지. 회도 떠서 먹는데 민물고기가 바닷고기를 못 따라가 맛이. 그리고 약간 별로야 제목이. 약간 흙 옛날에... 나지 않아요? 어? 흙 맛나지 않아요 뭔가? 약간 뭔가 좀 부족해. 약간 먹었을 때 내내 그 뭐지? 비리지. 많이 비리고 베스 낚시에 미쳐가지고 2년 동안 거기 돈을 갖다 쏟아 부었거든. 왜? 재밌어서 닐로 훅 던지면 싹 감으면 베스가 탁 물거든. 베스는 잡아다 죽여 버리거나 구청에 갖고 가면 돈 줘. 우리나라 그 토종 고기 잡아. 도시업을 해야 될 인재가 여기 있네. 필요 없어. 근데 보면 그것도 중간에 한두 번은 재밌는데 잡다 보잖아. 근데 이거 왜 잡고 있지 이거 지금? 생각이 들어. 잡다 보면 전부 베스야. 큰입 베스. 베스가 진짜 이만해. 입이 이만해 진짜. 그냥 이렇게 베스가 베스끼리도 먹어요. 아시죠? 유해종. 베스랑 딱 다니다 보면 맛은 없어? 베스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약간 전파시키려고 베스 축제를 해가지고
고기를 막 튀기고 막 했는데 맛이 없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안 먹어. 배스는 이제 민물 딱 봤을 때 뒤에 꼬리에 이렇게 검은색 줄이 있거든. 그럼 배스. 다 배스. 큰잎 배스. 배스는 진짜 뉴스에 별로. 제일 많이 나오는. 블루길이랑 배스가 제일 많아요. 붕어는 뭐 붕어즙으로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도 안 먹고. 그리고 가물치가 뭐 산모에 좋다. 어죽으로 먹는다는 어죽이 맛이 없던데. 비려가지고. 뭐 먹으면 또 먹는데 굳이 이제 되게 맛있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배스 엉제 누구니? 선상 낚시했을 때 맛있었던 게 뭐냐면 바다 갔을 때 그 아저씨가 중간에 해준 건데 생미역을 갖고 나가가지고 초장이랑 밥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학꽁치를 잡아. 학처럼 이렇게 꽁치인데 코가 길어서 학꽁치거든. 요만해. 그걸 탁탁 잘라갖고 그냥 회로 딱 먹거든. 그거는 맛있다. 그거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 회, 회집에서 먹는 똑같아. 우럭이랑 뭐 똑같아. 거기 있는 거 뭐지? 강릉에 있는 매운탕 그 되게 곰치? 곰치? 곰치, 곰치 바닷고기 아닌가? 그러니까. 곰치 매운탕 되게 약간 확 쏘는 맛 나는 거. 생선이랑 상관없이 많이 묻은 거 아니야, 일단? 아니, 아니야. 곰치가 그게 약간 곰치국? 곰치국 맛있대. 그거 좀 맛이 없던데, 그냥. 겨울에 또 목포 가시면 갈치. 겨울에? 갈치는 난 잡아보진 않았는데 딱 잡으면 조명이 쫙 있어서 갈치를 딱 잡잖아? 그러면 이 갈치에 얼굴이 비친대. 거울처럼 완전히. 아저씨들 뭐 몇 박스 갖고 오니까. 그런 거 한두 번 가는 건 이제 좋아하지, 사람들이. 먹을 거 많이 갖고 오니까. 근데 민물낚시는 맨날 앉아서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던졌다 풀었다 던졌다 풀었다 떡밥 만지고 이러니까 잘못했지. 갈치조림 먹고 싶다. 갈치조림 맛있지. 아, 이번 겨울에 방어 한 두 번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만 이번 겨울에. 왜 그런지. 민물낚시 라면 소주 먹는 거 잘못했지 뭐. 저러다 다 오시거든. 민물낚시 안 잡히니까 소주 먹고 새우깡 먹고 담배 피우고 집에 오지. 과메기는 이번에 안 먹었어. 그럼 과메기 먹어? 안 먹어. 비려서. 완전 비리지 않냐? 비린데 뭐 있으면 먹는데 굳이 뭐 찾아다니는 거 꽁치잖아. 거니까. 그치? 과메기가 꽁치야? 꽁치 아니야? 청어로, 그러니까 두 종류로 하지 않아요? 청어로 하는 것도 있고 꽁치로 하는 것도 있고. 넌 과메기가 처음에 되게 맛있다고 생각해갖고 느낌 자체가 어감이 맛있겠다 했는데 꽁치. 청어나 꽁치구나. 무식해서 그걸 몰랐고. 그냥 뭐 파는 거나 얼마인지는 알지 뭐. 15,000원 뭐 이런 거나 알지. 얻어먹은 적밖에 없어가지고. 술안주죠? 과메기는. 원래는 청어, 요즘은 꽁치. 방어 너무 맛있어. 방어는 언제까지 먹어야 되지? 이제 끝났나? 방어가 맛있다고? 이제 도다리철 아닐까요? 좀 있으면. 아, 생선철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근데 11월에 먹고 12월에 먹고 이랬는데 진짜 맛있다. 도다리 쑥국은 맛있지. 나이가 들어서 맛있는 것 같아. 어렸을 때 쑥 들어가고 이러면 향 그 시간 돼서 안 먹었는데 알게 되니까 이제 먹는 것 같아. 숭어는 언제가 철이지 그럼? 숭어? 숭어 별 맛 없는데. 크기만 크고. 저렴하잖아. 저렴하지. 안 팔리니까 잘. 이만해 숭어는. 배달도 되고. 송어가 못생겼지. 송어가 최악이지. 송어는 또 이게 날씨가 추울 때 잡아야 돼가지고 찬물에만 있거든. 사람 손으로 딱 잡으면 화상을 입어 몸에. 그래서 막 이상해져. 근데 그거는 회로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던데 뭐. 아, 그 뭐지? 다금바리를 못생겼지. 다금바리가 제주도에서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저기 카타르에 갔더니 널렸다 그러더라고. 다금바리가? 응. 그래가지고 여기 카타르 오셨으면은 다금바리 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먹는데 싸더라고 확실히. 근데 맛은 똑같아? 다금바리 안 먹어봤어. 쫄깃쫄깃한데. 근데 그게 진짜 다금바리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건지 모르겠어. 이름이 다금바리? 다른 물고기인데? 카타르 다금바리. 카타르 거기 있구나. 아, 뭐라고 막 써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생선에 회는, 약해가지고. 회는 다 거기서 어긴 것 같아. 초고추장 맛을 먹는 것 같아. 어디 가서 카타르에서는 초고추장이 없었어. 그럼 뭘 먹어? 간장? 고추냉이? 그냥 거기 뭐 이렇게 주던데? 스리라차 소스랑.
다금발이 약간 가오형이죠. 먹어, 다금발이. 이렇게. 아니네. 그냥 먹어, 똑같아. 다른 건가요? 거기서. 카타르 다금발이. 아, 돔도 괜찮지. 돔이 그때 먹었을 때 회가 자연산이 17만원인가 그렇고 다금발이가 25만원? 비싸지, 엄청 비싸지. 광어 만원. 확실히 굴은 우리나라가 짱인 것 같아. 굴? 굴 맛있어. 캐나다 가가지고, 아니, 캐나다래. 시애틀 갔다가 거기서 제일 비싼 그 시푸드 전문점에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밥을 먹으러. 거기 완전히 딱 양복 입고 드레스 입고 와서 먹는 곳인데 여기 봤더니 굴이 좋다고. 아 그래요? 굴 하나 달라고 했더니 여섯 개가 이렇게 얼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접신 이만한데 여섯 개 있어. 근데 그게 뭐 이만한 굴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굴이야. 조그만 굴. 굴 여섯 개를 얼음에다 이렇게 똑똑똑똑 데코해가지고 나오는데 200달러. 근데 그래서 나는 되게 진짜 막 금맛 나나 보다 이러고 먹었거든. 굴이야. 그거 그냥 저 마트에 가면 이렇게 봉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굴이야. 우리 그냥 마트 가가지고 이제 쏟아가지고 그냥 막 먹어도 되는 그거를 따로 이렇게. 그래서 아 이건 진짜 거기서 굴이 잘 안 되나 보다. 날씨가 안 맞아서. 아니 유명한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비싸서 그 알베르토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굴이 최고라고 싸고 맛있고 막 통영굴 통영굴은 진짜 막 네. 그런데 거기는 그 귀한가 봐. 너무 비싸다 여섯 개 20만원이면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냉겨 먹었다 에휴 양아치들 적당히 냉겨 먹어야지 이게 뭐니 그게 20만원이 뭐니 그게 한국에서 친절하다 5천 하는 거 친절하다 친절해 지금 20만원 19만 5천 냉겨 먹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간다 네, 됐습니다. 아, 형. 잘 다녀오세요. 어디? 아니, 근데. 아. 지난주에 굴 튀겨 먹었는데. 왔어? 네. 아이고. 승현님. 아, 저 분승현인 줄 알았어요. 보내는 분, 승현. 어? 탄력이다! 새해가 됐구나, 참. 오! 귀여워. 진돗개. 이게 누구야 근데? 유명한 애인가? 봐봐. 철수진도. 유명한 애인가 봐. 댕댕이. 뒷모습. 뒤통수. 아, 얘 되게 유명한가 보다. 엄청 귀여운데? 하는 짓이? 장난 아닌데? 뒤통수 너무 귀여운데? 뭐야. 앤보이스. 오. 치명적. 유명한 애인가? 철수진도? 나머지는 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만 볼 거니까. 사서 보세요. 역시 백구들이 귀여워.
감사합니다, 승현님. 항상 감사합니다. 어? 많이 줄 거다. 이게 내 앞으로 왔다가 왔지만 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 먹을 것. 이대명과 이대에서 만든 거네. 오, 맛있겠다. 고구마칩, 감자칩. 흐뭇. 그렇게 좋아해, 오빠? 어? 아니, 뭔가 아까 저녁이 좀 부실했어. 감자칩이 아니라 감자 부각이네. 향수네? 향수 달려본다? 어? 이렇게 하나씩 넘기는 거네? 저게 없어 못한다는 이게? 그런 거 보면 좋아요. 오. 3,000원씩 프리미엄 붙는데 이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잔맛 전병을 먹을까? 김파래 맛 전병을 먹을까? 김파래 맛이 맛있겠지? 언니 거 뭐였어요? 응? 언니 거 뭐였어요? 이거. 했어? 양치하고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우리 다 아까 양치 다 했어. 다 먹는 거야. 우리 뭐 안 하고 온다 너? 우리 저녁도 먹었는데. 펭수 티셔츠 우리 줄까? 그때 받은 거? 좋죠. 좋죠. 아니, 다 드셔도 되나? 그, 너무 한정인데? 줘야 좋지. 오케이. 우리 승현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애프터 베텐에서 피파 도전하시는 분들께 축구 유니폼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긴 분들께 드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뭐 인품 긁는 거야, 그러면? 그치. 뭐 1대1을 하든 2대1을 하든. 피파 온라인은? 근데 실력이 다 비슷해요? 다 다르지. 잘하면 이기겠네. 그거 못하잖아. 다 새 건 아닙니다. 제가 입던 것도 있는데 당연히 빨아놓은 것이고 당분간 못 입을 것 같아서 드리는 게 낫지 않나. 당분간 못 입을 것 같아. 왜? 아, 오빠 살 빼지 마요. 재미없어. 빼도 재밌어. 너 금방 빼잖아요. 그럼. 아, 빼지 마. 그럼 우리는 어떡해. 아, 나는 어떡해, 나는. 다이어트. 설날 지나고 하는 걸로. 아, 저 고소 짭짤 감자 그거. 감자 누룽지 같은 느낌. 맛있는데? 담백해. 담백하니? 아이고, 가야 돼, 무슨. 가야 돼.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한 판 해볼까? 일단? 응? 이따가? 텀블러 다 보내니? 내일쯤 다 보낼 것 같아.